누가 뭐라기로 했냐면 3호 했나 볼까요? 오, 안 했네요. 왜안 했나요? 어쩐다 바빴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모여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자, 오케이. 그래서 현준이가 아직 A, B, C, D, B하고 D하고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 오른쪽이 동그라면 B, 왼쪽이 동그랗고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으면 D야. 오케이. 그래서 알파벳 읽어주면 D, A, D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오케이. 그래서 D는 드,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그렇지. A, E, A, O. 여기서는 대표 소리 A가 됐죠. 그 다음에 D는 드 합치니까 Dad. 오케이. B하고 D하고 얼른 안 헷갈리기 바래. Dad. Dad. Dad 이렇게 생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소리를 합쳐서 소리를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알파벳을 읽어 주든지. 이, G, 이, G, G. 그러면 이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이, 에, 어 중에서 대표 소리. 에. 그다음에 G는 뭐 같다 그랬지? 그, G. 여기서는 그가 됐어. 합쳐서 egg. Egg. 달걀, egg. 에그 오케이. 그다음에 알파벳 읽어줄까? F, I, S, F, 이게 N이고, 이 친구는? 이게 소문자고,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지? H에요, H. 사다리처럼 생겼고 의자처럼 생긴 거 H야. 오케이. 그래서 F I S H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무슨 소리죠? 하나씩 F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윈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다음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어 중에서 대표 소리 E. 그 다음에 SH는 둘이 합쳐져서 쉬가 되어 쉬. S는 쓰고 H는 흐지만 둘이 합쳐 있을 때는 소리 하나 쉬가 되어 쉬. SH는 뭐라고? 쉬. SH는 쉬. 그래서 합쳐서 fish. Fish. 물고기죠, fish. Fish. 오케이, 그다음 이거 B야, D야, D. 그럼 이거 합쳐서 뭘까? 하나씩 할까? 오케이, D는 D.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있습니까? 여기서 대표 소리, SH는 뭐가 된다 했지? SH는, 쉬. 합치면, dish. Dish. 그 다음에, 알파벳. OK. 그래서,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여기선 대표 소리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몇 가지 소리? A. 그 다음에 GH는 아까 SH는 뭐가 됐지? GH는 그흐가 아니고 소리가 안 나. 그 소리 내기가 힘들어서 소리가 안 나요. 알겠습니까? 그흐 해봐. 소리 내기가 힘들지. 아닌가? 해봐. 힘들어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오케이, 소리 안 나고요. T는 그러면 합쳐서 8, 8이죠, 8. Eight. 오케이, GH는 소리 내기 힘들어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얘가 8. 얘는 뭐였더라? 대쉬. Dish. 얘는 fish. Fish. Okay, 다음 거. 얘는 뭐였더라? eight. Eight. Okay. 이게 B야, D야? D죠. 하나씩 할까? D는 D.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어 중에서 두 번째 대표 소리. 그건 첫 번째 대표 소리지. 선생님 잘못했네. 첫 번째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오. G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여기서는 그 됐어. 합치면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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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친구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오케이. 알파벳. FAN 얘는 뭐고? 얘는 얘하고 똑같은 거야. 얘는 뭐고? N 얘는 M 얘는 H. 오케이. 그래서 FANG. 그럼 F는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첫 번째 대표 소리. 에는 늦 합치면 fan. Fan, fan, 선풍기죠. fan. fan, Okay. 얘는 뭐였더라? dog. dog, Okay. 그 다음에 알파벳 FIRE. 하나씩 해보자. F는 I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아, 참, 세 가지 소리. IEO. 근데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 있지. 그럼 이 I는 무슨 소리 나지? 자, 끝에 있는 E가 소리가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지. 그치?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어? 건너집에 찾아가서 이름을 물어본다 했죠. 그쵸? 얘 이름 뭐야? 아이. 그래서 아이가 무슨 소리나? 이름을 물어봐서 얘가 뭐라고 소리냈어? 자기 이름이 뭐라 그랬어? 아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소리 내겠어? 자, 얘가 건너집에 가서 얘한테 이름을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 이름이 뭐래?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무슨 소리 나겠어? 그래, 아이가 아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파이. 그 다음에 R은 R. E는 소리 안 나지. 그럼 합쳐서 fire. Fire, fire.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팬. Fan. 얘는
fire. fire. 여기 I 소리 I가 된 거야. 그리고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티 ELE PHANT 오케이 그래서 이가 되는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중에서 첫 번째 나왔으니까 대표 소리 에, 엘은 어 여기서 이가 대표 소리 냈으니까 얘는 힘 빠졌어 어 여기까지 소리 엘러 자, 그 다음에 아까 SH가 뭐 됐지? 쉬. GH는 소리 안 났고. 이제 PH 할 차례네. PH는 P는 푼데. P는 푼데. PH는 그래서 PH는 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에, 에, 아, 어.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서 힘센 소리 냈지. 대표 소리는 힘센 소리거든. 그럼 얘힘 빠졌고, 그럼 얘도 힘 빠졌어. 그러면, 에는, 네. 티는, 트. 그래서 합쳐서, elephant. Elephant.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러. 이가 어 됐으니까 엘러 그 다음에 여기까지 소리가 fun 얘가 트 elephant 엘레판트가 아니고 elephant Elephant.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한거 있거든 전번처럼 보자 또 아무데나 들고 다니다가 버리지 말고요 지난번에 했는 거 아주 잘했어, 이렇게. 이거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사인 받고 선생님한테 다시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할수 있는 거 한번, 뭐, 맞든 틀리든 한번 써봐.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선생님한테 내고 가고 하나는 엄마한테 드리는 거야.